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는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포드 모터, 그리고 NXP 세미컨덕터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 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3월 15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미국 증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시장 금리 안정세에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53% 상승했고 S&P 500은 0.65%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1.05%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9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는데요. 유틸리티가 1.3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동산과 경기소비재가 각각 1.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가 1.2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금융이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딤스탁의 경우는 오늘 변동성이 역시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극장 재개봉 소식에 25.81% 급등했습니다. 코스는 3.66% 상승했고요. 로켓 컴퍼니는 3.16% 상승했습니다. 반면 블랙베리는 1.43% 그리고 게임스탑은 16.77%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주식들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입니다. 8.26%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동종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 7.7% 상승했습니다. 산업재 복합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가스 샌즈,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 항공운송업체인 엘래스카 에어그룹,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카지노 업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크루즈 여행 업체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의류 소매 유통 업체인 갭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가 9.0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4.3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화학업체인 이스트만 케미칼, 인쇄솔루션 업체인 제록스 홀딩스, 물류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UPS, 종합에너지 업체인 엑슨모빌, 뱅킹 서비스 업체인 자이언스 뱅크 코퍼레이션, 생물제약업체인 바이오젠, 화학업체인 다우, 그리고 자동차업체인 제네럴 모터스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2.45%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4%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도 0.25% 하락했고요. 알파벳은 0.22% 상승했고 페이스북은 1.99% 그리고 테슬라는 2.05%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2020년에 출시된 스마트 스피커 홈팟 미니에 대한 수요가 강력해서 기존에 출시했던 홈팟 오리지널을 단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와 기업용 개별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고요. 아마존은 토론토 인근의 캐나다 지사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보건당국이 작업장 폐쇄와 5,000명에 이르는 전직원을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동사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벳은 벨기에 텔레넷이 5G 파트너로 에릭슨, 노키아와 함께 동사를 선택했다고 밝혔고요. 페이스북은 개별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라는 행사를 개최했는데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빅6의 장마감호 동향 살펴보면 애플은 0.41% 상승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5%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닷컴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알파벳은 0.07%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0.09% 상승 중이고요. 테슬라는 0.17%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는 8.2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AL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이 지난 주말 공항여행객 심사 건수가 134만 건으로 최근에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역시 이달 들어 승객 수요가 개선세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7.7% 상승했고 델타 에어라인스가 2.33%, 알래스카 에어그룹이 5.8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도 1.75% 상승했고요.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이 4.67%, 또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4.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는 오늘 9.0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LLY이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후보 물질인 도나네맙의 임상 이상 시험에서 18개월간 투여한 결과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실험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고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인상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최근 6개월간 주가가 40% 이상 상승한 상황이고요. 일라이 릴리와 함께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 바이오젠도 오늘 2.2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54% 반등 중입니다. 다음으로 카지노 업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오늘 5.0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MGM이고요. 오늘 5.08%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있지만 오늘 제퍼리스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라스베가스 여행과 온라인 갬블링 수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36달러에서 50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최근 6개월간 주가는 71% 이상 상승한 상황이고요. 오늘 웰스파고가 목표 주가를 40달러로 30% 상향한 갭이 4.67% 상승했고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 126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한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3.76% 상승했습니다. 또한 애틀랜틱 증권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달러 제네럴도 오늘 1.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은 장마감 후에는 0.52%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자동차 업체인 포드모터가 오늘 1.2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한 글자 F이고요. 반면 52주 신고가를 오늘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지난 1월 동사의 픽업트럭인 타카타의 운전석 에어백에 대한 잠재적 결함으로 리콜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290만 대 리콜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4월 1일 차량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포드모터 외에도 GM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차량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에어백 리콜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포드모터는 장마감 후에 0.3%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업체입니다. NXP 세미컨덕터스가 오늘 8.9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XPI이고요.
오늘 3월 22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S&P 500 신규 편입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같이 편입될 예정인 펜 내셔널 게이밍이 4.6%, 제너렉이 2.67%,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0.58%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NXP 세미컨덕터스는 장마감 후에도 0.29%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South Korea ETF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EWY이고요. 1.42%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01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5월 9일 블랙락이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73억 2천만 달러 수준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22.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 티커 알파벳 네 글자 BLOK이고요. 2.13%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3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8년 1월 Amplify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1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캐네언으로 비트코인 채굴 장비 업체입니다. 7.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블럭은 장마감 후에 0.1%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더티 생산업체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글로벌 X 우라늄 ETF는 4.6% 상승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URA이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8개의 우라늄 채굴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0년 11월 글로벌 X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4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케메코로 전체 23.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URA는 0.61%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